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 K2 흑표 6월 2차 양산을 앞두고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극한의 환경이 영하 32도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실험해봤는데요. K2의 심장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이 얼마나 뜨겁게 뛸지, 영하 32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할지 현장 상황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네요. 세계 유수의 3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얼코 뒤떨어지지 않는 첫 500마력. 국내 기술이 더해진 파워팩이기에 총수급 및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K2는 가성비 갑이네요. 대부분의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은 K2. 6월부터 106대가 야전에서 배치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마음 같아서 한 대 딱 선 예약해서 소개팅에 끌고 나가고 싶은데, 소개팅에 끌고 나가면 남자들한테 인기 좀 많아지나요? 2015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부사관 학군단. 이거 지난번에 소개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새로운 뉴스입니다. 국방부에서요, 부사관 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설치 대학도 확대한답니다. 부사관 학군단은 임관전 군사교육을 통해 부사관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재 4기까지 선발됐고 1기와 2기 318명은 임관에서 복무 중이고 3기와 4기 380명은 아직 임관전 교육 중인 상황. 지난 3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부사관 후보생들의 자질이 우수하고 실무 배치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돼서 정식 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2019년 올해는 부사관 후보생 선발할 때 30명이던 정원을 각군 판단에 따라 50명까지 확대할 수 있고요. 2020년부터는 운영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적자원 획득, 새내기 대학생들에겐 장학금 획득과 진로고민 해결, 모두 윈윈하는 제도 같네요. 자, 예비역 여러분 주목! 올해부터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와 함께 비상근 복무자도 대폭 늘어납니다. 게다가 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 운영 부대도 확대 편성. 이로써 비상근 복무자는 지난해 575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 비상근 복무 운영 부대도 기존 8개 부대에서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로 확대됩니다. 2014년부터 육군이 운영 중인 비상근 복무 제도, 예비역 간부들을 연간 15일 동안 근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함께 상근 복무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편제상 주요 직책 예비역을 연중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상근 복무 제도가 초급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위 부대의 전투력 강화 목적이라면, 상근 복무 제도는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육군에서는 2020년 최초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전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예비역일까요, 민방일까요? 저는 민방입니다. 올해까지예요. 작전 수행을 위해 군인과 함께 위장색을 칠해야 했던 태극기가 드디어 진짜 뽀얀 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장병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방부가 조치를 내린 건데요. 앞으로는 군인들에게 원색 태극기 부착 시간을 늘리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육해공군은 평소 원색 태극기를 부착하고 훈련이나 작전 임무 시에만 위장색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서 2월 18일부터 원색 태극기 부착을 시행했습니다. 육해공군은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이제는 위장색으로 숨기지 말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화장으로 위장하는 거 힘들어요. 생얼이 더 예쁜데. 여러분도 위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말 얼굴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좋아요, 구독, 댓글 올리는 거.